사이드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. 네. 네네. 뭐 그렇게. 그건 당연하고, 왜냐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.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. 그러니까 이제 끝!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.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? 네. 의미 있는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, 그에 앞서서 뭐 옷차림이나 표정이 1차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1차 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,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. 그리고 심지어는 3일 동안 세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. 그래서 그때 나왔던 뭐 모자라든지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의도적인 전략적인 컨셉 아니냐,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었는데, 그거 아니다.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정리정돈이 안 돼서 급한 마음에 나왔다라고 얘기했었는데,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정제된 느낌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제 밝히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예,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, 이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, 아, 이런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.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?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기자회견보다 좀 정제된 언어와 좀 차분한 모습이 보였는데요. 사실 그게 넘어야 될 산이 많다와 사실은 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.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. 예.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. 법적 분쟁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고, 더구나 이제 하이브 측에 에서 민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아직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추가적인 분쟁이라든지 추가적인 좀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사실 아직까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나 아니면 법적인 분쟁을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뭐 정제된 네.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. 네, 법적인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. 하이브 측에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, 그렇죠.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. 라고 답했어요. 민희진 대표의 속마음, 이제 하이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겠죠? 네. 뭐 일단은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입장을 이제 충분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분쟁의 책임 주체는 하이브다라는 것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쟁을 일으켜서, 예를 들면은 뭐 경영권 탈취 의도도 없고, 그다음에 어두에서 나갈 의사도 없다.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 상태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걸 분명히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긋지긋하게 싸웠다. 이제 모두를 위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, 그 챕터가 뭘까요? 사실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팬덤에 좀 의지하는 부분이거든요.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게 되면 사실은 불리한 게, 사실은 피해를 입는 거는 중간에 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,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싸우느냐, 우리가 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티스트를 발전시키고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, 이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는 좀 화해를 하자,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도 해주셨는데, 뭐 뉴진스를 위해서 합의 타협점을 찾자. 요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?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을까요? 타협이라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사실 뉴진스는 어도어의 모 회사인 하이브의 자산이고요. 또 어도어의 직접적으로 매니지먼트를 받아야 될 귀중한 또 자산이죠. 그러면 결국엔 뉴진스가 잘 돼야 하이브도 좋은 거고 어도어도 좋은 거죠. 근데 그러니까요. 지금 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, 아니 새 앨범을 준비한 와중에 이런 갈등이 터져나오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. 예. 그럼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가 피해보지 않고 또 팬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야 결국에는 하이브의 매출액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의 행보를 위해 가지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힘을 합치자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팬덤도 이거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회견 내용을 보면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나타냈어요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안 나오면 질타를 받아야 된다. 그러니까 자기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다.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? 사실 이제 뭐 어제 가처분 결정에서도 해임 사유가 없다라는 걸 했는데, 사실 해임 사유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배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, 사실 그 외에도 이 대표이사로서 나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. 대표이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임 사유가 없다. 이 부분도 사실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또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, 그러니까 다른 경영진들을 해임하고
하위부 측 인사들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불편한 동거가 될 모습이에요. 굉장히 불편한 동거, 적과의 동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, 예. 그래서 오늘 민희진 대표 퇴진안 같은 경우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미 이제 하위부가 예고한 바가 있고,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해임, 그러니까 안을 계속 유지했는데 바로 민희진 대표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이제 해임을 시켰습니다. 그 예. 대신에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을 새로운 이사로 이제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대 3 구도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퇴진 안건을 임시 주총을 통해 가지고 당장에 상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밖에 없는 카드밖에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어제 법원 결정으로 해임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해임 가능성은 남아 있잖아요.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언급됐는데요. 사실 이게 좀 나눠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과 해임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.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하위부가 주주로서 이 민희진 대표를 이 해임하지 않도록 하는 의결권을 제한을 한 거고요. 그런데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합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사회가 4명인데 하위부 측에서 선임한 이 이사가 3명이거든요. 그런데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로 합니다.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해임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처분 결정을 보면 아직까지는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달리 말하면 해임 사유가 다른 명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의결권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분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제 민 대표가 이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이 참 힘들어 보여요. 사실은 이제 고립됐다라고 아까 표현이 되었는데 그게 예. 사실 맞는 게요. 이 상법에서 주총에서 결의한 사항은 정관이랑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달리 말하면 그 외에는 사실 모든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사회에서 지금 3대 1로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서 예. 어떤 회사와 경영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이 민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, 근데 어제 법원 결정을 보면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라고 나왔거든요. 그럼 하위부 측에서는 배신은 했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. 앞으로 하위부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? 사실 이게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지금 민 대표 같은 경우는 하위부의 이사가 아니고 어도어의 대표이사잖아요. 그러니까 배임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하위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어제 법원의 결정에서는 민 대표가 아티스트를 독립시키려고 한 거 그리고 뭐 하위부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을 계획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지만 그 행위가 하위부에 대한 배신은 될 수가 있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가 있죠. 그래서 하위부 측에서는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도어에 대한 배임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소명을 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뭐 주총을 열든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법원이 이제 이 총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시기적으로 뭔가 이 배경이 배경을 저희가 좀 보자면은 어떤 배경 볼 수 있을까요? 사실은 네. 그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사실은 임시 주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뭐 이의든 아니면 기각이든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를 해서 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법적 다툼 속에 이제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? 일단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민희진 대표가 밝힌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지적 결국 돈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뭐 주주개헌 계약서 상에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뉴진스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는 월드투어까지 계획을 했다라는 점 분명히 밝혔습니다. 그래서 월드투어 계획하기 위해서 코첼라라든지 뭐 이런 룰라파루자에 가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월 대학 축제에서 나는 그런 걸 훈련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월드 투어까지 감내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경영 리스크 와중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하위부한테 손을 내밀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경찰의 이 배임 혐의 수사를 비롯해서 향후에 그 양측에 대한 법적 다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이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사실은 이번에 어제 가처분 결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. 달리 말하면 명백한 해임 사유가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형사 고발 사건이 아직 끝나지
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또 법적 분쟁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네. 오늘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이브 측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